1번, A. 다음 빈칸에 at, in, on 중 골라 쓰세요. 라는 문제네요. 1번, 다음. We are having a party in my house. 오케이. 다음, 재영. I stayed in Bangkok for 3 weeks. 3번. Sally put a hamster on her palm. 계속해서 4번. There are some potatoes on the table. 채점. At my house. 오케이. 그래서 we are having a party.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In my house. In my house. 어디에서? 나의 집에서. 그러면 In my house가 보편적인 표현이겠죠. In my house 하기도 합니다만, In my house가 좀더 보편적인 표현이다. 나의 집에서 In my house. 있습니까? 오케이. At도 되기, 아, at in my house. 되고요. 그 다음에 I stayed. 얘는 in Bangkok밖에 안 됩니다. 왜? 구미에, 인 구미, 한국에, 뱅콕, 시티 네임이죠. 네임 오브 시티죠. 도시 이름이죠. 그렇죠? 어느 나라의 캐피털 시티죠? 타일랜드, 태국이죠. 태국 수도가 방콕이고. Okay, for 3 weeks.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many weeks did you stay in Bangkok? 또는 How long did you stay in Bangkok?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너는 머물었었니? Did you stay? 어디에? In Bangkok. 되겠죠. How long did you stay in Bangkok? I stayed there. I stayed in Bangkok for 3 weeks. 3주 동안 머물렀어. How long did you stay in Bangkok? I stayed in Bangkok for 3 weeks. 오케이, 그 다음에 Sally put a hamster. Sally가 뭐 햄스터를 뭐 했대요? 어디다가? 그래서 on her palm, 손바닥 위에 올려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potatoes. 누가 뭐 한다? 감자가 있다죠. 감자 몇 개가 있습니다. Where? 어디에? 그렇죠. 됐습니까? On the table. 탁자 위에, 손바닥 위에, 방콕에, 나의 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래요. 됐습니까? 1번. 재영이 하면 되겠네. The spaceship arrived on Mars on December 7th. 하셨고요. 2번. 1905. The first pizza restaurant opened in 1905 in New York. 3, 3번. I saw him on the bus stop on noon. 채점. 3번에 at이다. At the bus stop at noon이다. 제 생각은? 오케이. 그쵸, 애시죠, 애. 내가? 어? 그세개 중에 뭐, 몇 개가 틀렸다고 채점한 거 아닌가요, 혹시? 어? 선생님, 채점,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채점하죠. 그쵸, 이세개 중에 몇개 틀렸다고 써놓지 않았나요? 응? 한개 틀렸다고? 한개 틀렸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너 혹시 여기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하는데 어떤 건 이거 쓰고 어떤 건 저거 쓰고 하지 않았니? 응? 김다은도 마찬가지? 응? 오케이. 그래서 The spaceship arrived. 누가 뭐 했대요? 우주선이 도착했습니다. On Mars. 화성에. On December 7th. 디셈버가 10월이 있군요. 12월이죠. 옥토버가 10월이죠.
12월 7일 날. 자, 이거를 모를 수, 뭐 이걸 뭐 써야 될까, 뭐 S 써야 될까, O 써야 될까, 뭐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건 뭐죠? On December 7th죠. 이거 무슨 타임이야? 그렇죠. Calendar time. 달력 시간이죠. Calendar time은 전치사 못 쓴다. On December 7th. 됐습니까? 12월 7일 날. On December 7th.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성에 할 때 뭘 한다? On Mars. 지구에. On Earth. 됐습니까? 네, 옳습니다. 어떤 행성 표면 위에 도착했겠지. 그 화성을 뚫고 안에 도착하진 않았겠죠. In Mars도 아니고요. 맞습니까? On Mars 이럴 때 아, on 쓰는 거구나. 어떤 행성의 표면 위에 할 때 on 쓰는구나.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 first pizza restaurant가 뭐였대요? Open. 최초의 피자 식당이 문을 열었대죠. 언제? In 1905. 어디에? In New York.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가인이죠, 당연히. 온 쓰고 보는 목소리 난리를 지기고 됐습니까? 아까 방콕에가 뭐였어? 방콕에 뉴욕에 in 뉴욕 name of a city죠. 됐습니까? in 쓰겠죠. 그 다음에 연도도 in 쓴다 했죠.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오케이. 10월에 in October. in 쓴다고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이놈 시기야. in October. 11월에 in November. 그렇죠. 1월에 in January. 2월에 in February. 아우, 다리는 모르는군요. 오케이. 딱 걸렸어. 오케이. 뭐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신기한 일이죠. 그쵸? 그쵸? 뭐 하는 김에 하죠. 됐습니까? 월 이름하고 식사 명칭 학습해서 스피드 퀴즈 하시도록 합니다. 맞습니까? January. 네? 아, 그냥 있으니까. 여기 좀 또 편집할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aw him at the bus stop at noon.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정오에 at noon.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손가락질 하는 거 at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오에 at noon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c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그랬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대형이부터 가볼까요? She took a nap for 3 hours 해야 된다. 계속해서 2번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e vacation. 어, 이거 read구나. read가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read죠. 재영아, 이거 왜 read라고 읽어야 되지? 응? 이거 뭘 보고 과거인 줄 알았어요? during the vacation 보고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당연히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 예수가 왜 없어? 그렇죠. 현재 시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read의 몇 번째 연속이야? 그렇죠.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e vacation. 어쨌든 during the vacation 하셨고요. 3번 재영이 하면 되겠네. 'And my head, the butterflies are flying in my head. 4번 It is between the park and the gas station. 맞고요.
오케이, 가스테이션이 뭐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5번 Do you come from Korea? 뭐라고 물었더니 Yes, I'm Korean. 보셨나요? 오케이, 채점 Over my hands up.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응?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애시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오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왜 맞는지 봅시다. She took a nap. 그녀가 뭐 했대요? 그녀가 낮잠 잤대죠. For 3 hours가 뭐예요? 그렇죠. 3시간 동안이면 당연히 뭐 해야 돼? For 3 hours. For 숫자 시간 단위. 뭐 당연히 3가 오면 복수형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답 좀 이따 듣고 싶으니까 이러고 물어볼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He read a lot of books. 그가 뭐 했대요? 그가 독서를 많이 했대죠. During the vacation이 뭔 뜻이야? 방학 동안 됐습니까? During the vacation에 대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 물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butterflies are flying. 누가 뭐 한대요? 나비들이 나는 중이다. 그럼 at my head는 뭐야? 내 머리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at my head, bang. Over my head는 뭐야?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답은 오버가 맞겠죠. 맞습니까? 나비가 내 머리 위에 날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우리 이거 아니겠죠. 이렇게 해야 고쳐야 되겠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됐습니까? Flies are flying over my head.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응? 이산탄소 많이 나서 머리를 안 감아서 그렇죠 뭐. 됐습니까?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중이다. 내 머리 위에.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Because I didn't shampooed my hair. 됐습니까? Okay. It is. 그것이 뭐 한대요? 있다. Between the park and the gas station. 어디에? 그렇죠. 그것은 공원과 주유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o you come from Korea? 그렇죠. 같은 표현 뭐였더라? Are you from Korea? Are you Korean? 됐습니까? Are you from Korea? 맞습니까? Are you Korean? Do you come from Korea? 전부 뭐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Nationality를 묻는 거죠. 그렇죠? Nationality가 뭔데? 그렇죠. 국적이죠. 맞습니까? 그치? 원래 알고 있었죠. 재영이는 그러니까. Nationality를 묻는 question이죠. Yes, I'm Korean. 그래, 난 한국인이야. 맞습니다. She took a nap. 자, 그래서 for 3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재영아,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뭐라고 물을? How long? 하우 롱 디드 시 테이크 어 냅? 아직 몰라 이거? 응? 이거 모르고 2학년 올라갈 거야? 과거 시제 평소문에 의문 만드는 방법.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디드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는 그 자리에 있고 주어 건너뛴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 넣으면 되겠죠.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How long did she take a nap? For 3 hours, 3시간 동안. 그니까 다음, during the vacation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did he read a lot of books?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e vacation. 언제 읽었니? 방학 동안. When did he read a lot of books?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e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재용아 over my he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Over my he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re? There 있으면 얘가 일로 가면 되겠지. Where are butterflies flying? 맞습니까? 오케이, 나비들이 어디에서 날아다니는 중이니? Where are butterflies flying? 맞습니까? 오케이, 김다은, butterfli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Over your head 하면 되겠죠. 또는 what is flying over your head? 됐습니까? 무엇이 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중이니? What is flying over your head?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중2들이 곧 중3 올라가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때 뭘 배우냐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워요. 간접 의문문. 응? 간접 의문문. 뭐하고 뭐하고 합치는 거냐? Do you know? Do you know 더하기 where does she live? 이거 합치는 거. Do you know? 넌 아니 라는 말과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사니? 라는 말을 합치면 우리말로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가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쳐지더라?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되는 거죠. 맞습니까?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 한 적 있죠. 리저스뱅크 할 때 얘가 다시 돌로 쏙 들어간다. 그걸 보고 의문문의 어순이 다시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라 그랬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데 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부터 했던 학생들은 하도 내가 이거 의문문 만드는 거 하도 시켜갖고 이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위치 바꾸는 거 되게 잘해. 어? 근데 중간에 온 애들은 도대체 1학년 때 뭘 배웠는지 어디서 뭘 배웠는지 어? 못하더라고. 어? 이거 왔다 갔다를 못해. 왔다 갔다 문동문장을 못 만들고 있어. 기초가 중요하.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 중1 이 시기 때가 어? 그래야지 그 뒤에 걸 알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Between the park and the gas st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재영아? Where? Where is it? 하면 될 거 아니야.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 아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재영아, 최소한 의문문이라도 떼자.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나는 해 뜨기 전에 떠날 것이다. 그래서, 재영. I will leave during the sunrise. 계속해서 그 강은 다리 아래로 흐른다. The river runs under the bridge. 오케이. 나 우리는 민수를 2시간 동안 기다렸다. We was It means for 2 hours. 예, 그 비행기는 캐나다를 향해 이륙했다. Takes off for Canada. 시점 한번 어떻게 오질까? 워즈를 뭐? 워즈를 디드로? We did wait with you for 2 hours. 또? 다 됐어? 다음 I will leave before the sunrise 해야 될 것 같다. 알았어?
We 아유 쓸 데가 없네. We waited for 민수. Okay. We waited for 민수 for 2 hours. 이렇게 또 4번 어떻게 해? 응? Took? 아, to Canada. 그거 맞는데. 여기 갈등하면 다 보이죠. 자, 이제 칼질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언제? 뭐 한다? 그럼 난 떠날 것이다. I will leave. 해 뜨기 전에. Before the sunrise 해야 되겠죠. During the sunlight는 뭔 뜻이에요? During the sunlight. 해 뜨는 동안. 해 뜨는 동안 떠난대요. 해 뜨기 전에 떠날 거래요. 그럼 당연히 뭐야? Before the sunrise. 해가 뜬 다음에. After the sunrise. 응? 해 뜨기 전에. Before the sunrise. 해 뜬 다음에. After the sunrise. 네? 해 뜨는 동안. During the sunris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구는? 어디로? 뭐한다? 그 강은 흐른다. The river runs. 그 다리 아래로. Under the bridg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좀 치울게요. 오케이.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How long? 뭐 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We waited for 민수. We waited. Wait for 누굽니다.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Wait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야 그냥 기다리다야. 그렇죠. 그냥 기다리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누구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전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다? Wait for. Wait me야. Wait for me야. Wait for me for a moment. 뭐해? Wait for me for a moment. 잠깐 동안 나를 기다려달란 말이죠. Wait for me for a moment. For a while. For a second. For a minute. 잠깐 동안이란 뜻이 많죠. For a minute. For a while. For a moment. For a second. For a minute. 됐습니까? Wait for me야. Wait for 민수. 나 두 시간 동안 for 2 hours 하면 되겠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민수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민수. 그러니까 뭐라고요? 민수. 너희들은 민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니? How long did you wait for 민수?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를 기다렸니? 두 시간 동안. Whom did you wait for 2 hours? For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얘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라고요? 누구를 두 시간 동안 기다렸니? Whom did you wait for 2 hours? 블록 맞추기 우리하고 똑같아 영어는. 어? 여기 있던 거 이리로 나가면 여기 비동사가 있느냐 조동사가 있느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갖다 놓고 어? 나머지 부분 동사였던 녀석 놔두고 만약에 비동사 없어 일반 동사야 근데 일반 동사인데 S가 달려있으면 does 보내고 원형, 원형으로 쓰고 과거형이야 did 보내고 원형 쓰고 게임 규칙하고 똑같아. 어? 곱백점프 좀 복잡한 게임이고 369 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 369 나오면 박수 쳐라 이거잖아. 어? 그럼 여기 비동사 있어? 비동사 있어 없어? 비동사 뭐가 비동사인데 도대체? wait가 비동사야? MR is, was, 뭐야? 일반 동사잖아. 대형이 지금 비동사, 일반 동사도 몰라요? 난 계속해서 누구는
오케이, 어디로? 뭐였다? 시제는? 있습니까? 그래서 the airplane 응? The airplane 아 다시 94개? The airplane took off. 캐나다를 향해 for Canada. The airplane took off for Canada. 있습니까? 그러면 재영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왜요?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 비행기는 어디로 이륙했니죠?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the airplane take off? 하면 되겠죠? Where did the airplane take off? 됐습니까? 오케이. 재영,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the river run? 그렇죠.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Where does the river run? It runs under the bridge.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관료안의 말을 이용해서 다시 써라. 뭐 문장이 쉽네요. 개가 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 dog was running. 그녀 옆에서 beside her 해도 되고 뭐 next to her 해도 되고 또 by her 해도 된다. 했죠. besides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네 번째죠. 그렇죠. 선생님이 요새 책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서 한 번씩 메일로 날라오는데 그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더라고. 일곱 번 읽기 학습법. 이런 책이. 일곱 번 읽기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던데요. 이 책의 제목이 왜 눈에 띄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주니까 애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더라. 일곱 번 정도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일곱 번 정도 얘기하면 웬만한 복잡한 것도 좀 쉬운 건 다섯 번 정도면 기억하고요. 좀 어려운 것까지 합치면 일곱 번 정도 얘기하면 아, 이 어려운 걸 이제 기억한단 말이야. 오. 공부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란 말이에요, 제발. 예? 예?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애니즈 누가 뭐 한다? 키큰 남자가 어디에? 뒷 뒤에 됐습니까? 그러면 in front of로 같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군가의 앞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키큰 남자가 뒷 뒤에 있으면 누가 누구 앞에 있는 거죠? 뒷이 키큰 남자 앞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뒷은 있다. 뒷 is 키큰 남자 앞에. 그렇죠? In front of a tall man. 됐습니까? 오케이. 응?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입니다. 뭐를 느꼈나요? 어떤 느낀 점 있나요? 아, 그래 틀렸더라. 시험지가 없네? 왜요? 초코가 먹었나요? 뭘 느꼈나요? 근데 구리하면서 뭐라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왜두 개나 열려있지? 1차 풀이 수업 했고요. 이제 55, 59쪽 숙제 풀이할 준비하세요. 2차 시험 예정. 55쪽, 59쪽 대명사 파트. 지시 대명사부터 문제 풀이하면 되겠네요.
준비도 되셨나요? 다음 걸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재영이부터 가볼까요? Julie's? This is Julie's jacket. 그래서 Those are my classmates. 3번 Are these your cousins? 오케이, 좀 이따 여기다가 yes라는 대답을 원합니다. yes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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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This that cat is not mine.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점 다 맞죠. This is Julie's jacket. 이것은 Julie의 재킷이야. These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여기에 R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재킷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those are 복수니까 그렇죠. My classmate. 그래서 여기 those하고 are하고 classmate를 보고 이 세 가지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수의 일치라고 하죠. 마찬가지 this랑 is랑 여기에 재킷의 단수형을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하죠. 이걸 보고. 됐습니까? Okay. Are these your cousins? 뭐 사진 같은 거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사진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사촌이니? 라고 묻는 거죠. Are these your cousins? 그랬는데 사촌이 맞으면 뭐라 그러게? Yes, they are. 그렇죠. Yes, they are. 선생님이 뭐 확인하고 싶은 거야? they를 쓰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 yes, these are 하면 안 된다 그랬더라? 위에 설명 보입니까? yes, these are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책에 보면.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this나 that은 is로, these나 those는 they로 받는다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 these your cousins? 라고 물어봤을 때 yes, they are. no, they aren't.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ose 뭐야 those cat 왜 those에다 내가 밑줄 아 이거 아 잘못 갖다 놨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지 좀 틀어졌네 위치가 아이고 뭐가 안 맞냐 그래서 이거 아니고 that cat is not mine 저 고양이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B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1번 다음 This is my friend Joe. This is my friend Joe 라고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대형 Those books aren't interesting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Those girls are from India 해야 될 것 같다. 대형 Is this your camera? Yes, it is.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채점. 그렇죠. 그래서 This is my friend Joe. 뭐 하는 표현? 그렇죠. 인트로. 이거 C인데. 덕션. Introduce 동사. Introduction 명사. Introduction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aren't interesting.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ose나 books나 are 보고 수의 일치를 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Those books aren't interesting. 저 책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 those랑 girls랑 are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수의 일치. 저 여자아이들은 인도에서 왔어. 인도 출신이야. 그다음 4번은 아까 설명했던 그거죠. Is this your camera? 이건 네 카메라니? Yes, this is. 하면 안 된다 그랬죠. Yes, it is m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칼질하기네요. 이번에는 재영이부터 해볼까? That man is a lawyer. 다음. These shoes are small for me. 계속해서 3번. This is her vase. 계속해서 3번. Those buildings are very tall. Okay. 그래서 제형 채점 다 맞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요? 뭐 틀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Is this her face? 맞아요?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Is this her face?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녀의 꽃병이 아니면 뭐라 그럴래 돼요? Is this her face? Is this her face? 라고 물었는데 그녀의 꽃이 아니면 뭐라 그러죠? No? It isn't. 하면 되겠죠. No, it isn't her vase. Is this her vase? No, it isn't her vase. Okay, that man is a lawyer. These shoes are small for me. Is this her vase? No, it isn't. Those buildings are very t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Okay, 계속해서 다음 문법 칼질하기네요. Okay, 그래서 다은이부터 하면 되겠네요. This person is 여기다 적겠습니다. My little sister Nancy. 그리고 다음에도 저 게임 재밌다. Those games are in. 아, exciting 써 있으니까 exciting. Those games are exciting. 맞나요? 채점 다 맞았죠. 그렇습니까? This person, 이 사람, this person 하면 되겠죠. This person 또는 그냥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죠. This is my little sister. 쉼표 Nancy. 쉼표 해줘야 됩니다. This is my little sister Nancy. 이쪽은 내 여동생. My little sister Nancy. Those games are exciting. 잘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 뜻 없는 이세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7번까지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부터 가보면 되네요. 봄입니다. It is spring now.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좀 이따 물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It is 10 in the morning. 10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 주시고요. It is 10 in the morning. 계속해서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It is Tuesday today. 그래서 Tuesday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It is cold in winter. 그래서 겨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대답을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It is cold in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은 4월 5일이다. Fifth is April 5th today. 그래서 April 5th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예, 그래서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예, 그럼 7번. How far is Gyeongdong from here to the station? 하셨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15분 걸린다. 15분 걸립니다. 걸어서 15분 걸립니다 라는 대답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채점 3번에 뭐? Is it Tuesday today?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에 생각은 어? It is Tuesday today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is it Tuesday today 해야 되겠죠.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네? 안 들려. 네가 it is Tuesday today 라며. Is it Tuesday today?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Is it Tuesday today? 했는데. 아니야. 목요일이야. 오늘은. 그니까? 오케이. 그럼 다 됐나요? 아.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한다? How far is it? How far is it? 하면 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이렇게? 제 생각은, 이거, How far is it? 하면 될 것 같아? How far is it? 하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맞습니까? 자, 그래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세영이는 뭐라고 물어보면 봄이라는 사실을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What season? 자, it is 있다, 재영아. It is가 있다. 그러면 얘를 what season으로 날리고, what season? 그렇죠.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What season is it now? It is spring now. It is winter now.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다음, 10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What time? 예, what time으로 날려버리면 되죠. What time is it? It's 10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Tuesday today? Is it Tuesday today? It is Thursday. No, it isn't. It is Thursday today. 됐습니까? Is it Tuesday today? No, it isn't. It is Thursday today. Is it Tuesday today? No, it isn't. It is Thursday today. Is it Tuesday today? No, it isn't. It is Thursday today. 됐습니까? 소화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오늘은 춥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아 참 겨울은 춥다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is it in winter?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떤 시니까. 그러니까 겨울엔 어떻니? How is it in winter? 겨울은 어떻습니까? How is it in winter? 맞습니까? How is it in winter? How is it in winter? It is cold in winter. It's cold. Especially today is the most... today is the coldest day for about two decades.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세영이 차례네. 뭐라고 부를래? What day is it today? 하면 안 되죠. What day is it today?는 요일을 묻는 거죠. 뭐라고? What date is it today? 해야 되겠죠. What date is it? D-A-T-E. What day가 아니고 date 써야죠. 며칠입니까 오늘? What date is it today? It's April 5th today. 그 다음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ation.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걸립니다.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그러면 10 minut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다음? That's right.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how many minutes 말고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됐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10 minute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니?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리 묻기. 됐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How far is it? 어디서 어디까지? From here to the station. 걸어서 15분 걸립니다. 걸린다. It takes 15분, 15 minutes. 걸어서. 됐습니까? It takes 15 minutes on foot.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또는 뭐, 15km입니다. 해볼까요? 15km입니다. It is 15 kilomet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리를 물을 때, 걸리는 시간으로 얘기해 주거나, 또는 몇 킬로미터다, 몇 미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It takes 15 minutes on foot. It takes 뭐, 5 minutes by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래요. 그러면 제이부터 하면 되겠네. It's right here. 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긴 밝다. 여긴 환하다 이 말이죠. It's right here. 그래서 2번. It's windy today. 그렇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It's windy to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It's 여름에 덥다죠. 덥습니다. It's hot. 언제? In summer. 됐습니까?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 다음 차례죠.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It's my birthday today. 오늘 내 생일이야.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생각해야 될걸? 생각보다 4번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It's July 3rd네요 It's July 3rd가 뭔 소리예요? 7월 3일이다 그래서 July 3r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7월 3일이다 It's July 3rd 그 다음 재형 It's too late 뭔 소리예요? 너무 늦었어? 맞아, 너무 늦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it's bright here 여기 환하다 자 뭐라고 물었길래 it's windy today 라고 대답하죠? How is it today? How is it today? 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렇죠 날씨 묻는 거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How is it today?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It's windy and cold today. Oh my g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대형이 차례네. 뭐라고 부를래? 여름에란 말이니까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언제 덥니? 이거 물어보란 얘기야, 선생님이 주문한 게. 언제? When 덥니? 그렇죠. 언제 덥습니까? When is it hot? 언제 덥습니까? When is it hot? It is hot in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여기 is 쓸 필요가 없죠. 네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It's my birthday today. 또는 my birthday is today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today. It's my birthday today. 둘 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My birthday is today. It's my birthday today. 지영이 뭘 열심히 적고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ly 3rd 재영이 차례네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date? 그렇죠 What date is it today? 하면 되겠죠 오늘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It's July 3rd. Hey, 요렇네요. 날짜 1월 12일이네요. Hey, Dan, what date is it today? It's January 2nd. 12일인데요? 12th, 그쵸. 12, food. 원래 12라는 숫자는 12죠. 근데 12번째 하고 싶으면 V를 F로 바꾼 다음에 TH 붙이면 됩니다. 12번째, 12.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너무 일러. 시간이 너무 이르다. It's too earl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이 차례네. 3월 1일이다. 그렇죠. It's March 1st 하면 되겠죠. 뭐 first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 쓰고 st로 적어. It's March 1st.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로 1시간 걸린다. It takes 1 hour by bus 하면 되겠다. 채점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on 써야 된다. on 쓰면 틀리나요? 어? 몰라요? on 쓰면 틀리나요? 둘 다 되죠. 이게 둘 다 하나란 뜻이잖아요. It takes 1 hour. 한 시간. It takes an hour by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준비됐어요, 재영?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it take by bus? 그쵸? 버스로 언제 걸리니? 말이죠. 그쵸? 버스로 언제 걸리니? 그쵸? 버스로 언제 걸리니? 한 시간 걸려. 한 시간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버스로 얼마나 오래 걸리니? 아닌가요? 웬이 아니고 뭐겠어요? How long? How many hours? 그래서 when does it take가 아니고 뭐예요?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오케이? 버스로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한 시간 걸립니다. It takes 1 hou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대명사 원에 대한 얘기. 그래도 문제 풀이하면 되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번, 당연히부터 하면 되겠네요. Mary has a pretty ring. I want the same one. 하셨고요. 계속해서 2번, 재영. Okay, this skirt is too short. I don't like it. 하셨고요. 3번에서 new company? Buy a new it. 하셨고요. 그래서 4번 these pant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ones? 하셨고요. 맞죠? 목소리가 다가서 잘 안 들려. 그래서 다음. My mom makes cheesecake, but I don't like it. 오케이. 채점. I don't like one로 고친다. I don't like one. 채점. 3번에 one로 해야 된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is로 해야 된다. 또. 5번에 is이다. 되는 생각은? 볼까요? Mary has a pretty ring. Mary는 뭘 갖고 있대요? 예쁜 반지를 갖고 있대죠. Okay. I want. 나는 원하죠. 뭐를? 똑같은 것을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Mary 거 뺏어올 거란 얘기죠.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해요? one 해야 되겠죠.
그쵸? 맞죠? I want the same one.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면 원 쓴다 했죠? 그쵸? 그쵸? 이거는 뭐 대신 왔어요? A ring이에요. The ring이에요. A ring이죠. I want the same ring이죠. I want the same ring. I want the same one. 그러니까 여기는 A ring은 넣을 수 없습니다. The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상 I want,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I want one이고요. I want a ring 대신 왔단 말이에요. 의미상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면 a ring으로 올 수 있고 one으로 쓴다 했죠. 그 다음에 this skirt is too short. 이 치마가 어떻대요? 너무 짧대죠. 그쵸? too가 이렇게 쓰이면 표정이 어떻다 그랬어? 이렇다 그랬죠. 너무는 부정적이라 했죠. 너무 짧다.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앞에 얘기한 그것과 동일한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종류만 갖고 다른 치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like it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computer doesn't work. 네 컴퓨터가 뭐 안 돼요? 그렇죠. 작동이 안 되죠. 그럼 buy a new. 그렇죠. 새 거 사라. 종류만 갖고 다른 컴퓨터를 사라는 얘기지. 고장난 작동 안 되는 컴퓨터를 구입하라는 얘기입니까? 동일한 걸 구입하라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인 거죠. buy a new. 게다가 여기는 이시 모조입니다. 여기 이 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뭔 재주로 이시 올래요? 더면 또 몰라. buy the new it도 말도 안 되지만 buy a new one. 새 거 사라. 그 다음에 these pants are expensive. 이 바지가 어떻대요? 그렇죠. 비싸대죠. do you have cheap ones 해야 되겠죠. 뭐 대신 왔어요? do you have cheap pants?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 바지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지인데 좀 더 싼 걸 원하는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do you have cheap on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My mom makes cheesecake. 우리 어머니가 뭘 만드시는데? 치즈케이크를 만드시는데 난 또 마음에 안 든대죠.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치즈케이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됐습니까? I don't like it.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달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메리는 예쁜 반지 갖고 있는데 나도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해. Mary has a pretty ring. I want the same one. 됐습니까? 이 치마 너무 짧아. 나는 그 치마 마음에 안 들어. This skirt is too short. I don't like it. 됐습니까? 네 컴퓨터 작동 안 되더라. 새 거 하나 사라. Your computer doesn't work. Buy a new one. 됐습니까? 이 바지 너무 비싸. 싼 거 없나요? These pant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ones? 우리 엄마 치즈케이크 만드시는데 우리 엄마 만든 치즈케이크 마음에 안 들어. My mom makes cheesecake, but I don't like it.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one, ones, it 좀 골라서라. 단위부터 가면 되겠네요. Okay. Do you have a pen? No, I don't. John has one. 하셨고요. 그래서 2번 I'm hungry. Let's eat pizza. Okay, I like one very much. Okay, 여기서 done. I know many Christmas trees. Please tell me a funny one.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Please tell me a funny one. Okay, 4번. I don't like these glasses. How about? How about those ones? Okay, 다음 채점. 이번에 it을 해야 된다. I don't like it very much 해야 된다. 다른 생각은? I don't like one very much. I don't like it very much.
오케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en? 펜이 없는 모양이죠, A가. 펜 빌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너 펜 하나 있니? 그랬더니 No, I don't have a pen. I don't have one. 이 말이죠. I don't have one. 나 없는데. John has one. 했는데 이 one은 뭐 대신 왔나요? John has a pen.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The pen이야. John has the pen이야. John has a pen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 pen은 당연히 뭐? one. 그러니까 펜이 있냐라고 물었고 펜이 없는데 저는 펜을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펜을 얘기하는 거야. 펜이면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a pen이고 a pen이니까 one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I'm hungry. Let's eat pizza. 배가 고파서 권유하고 뭐 제안하고 있죠. 뭐 먹재요? 피자 먹재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 나는 피자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아니도 I like it. I like it very much죠. I like it very much. 여기 원이 왜 보는지 알아? 자, 만약에 원이면 뭡니까? 어, 피자네요. 그렇죠? 피자 세 수. 이거 못했어. 그렇잖아요. 자, 위에 다시 가볼까요? 원에 대한 설명. 원은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 쓰며. 피자 셀 수 있었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브레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like, I like one이 아니고 I like it이란 말이에요. 틀린 학생 이해됩니까? 응? 이해돼요? I like it very much.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나는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알고 있대죠. 난 재밌는 얘기 많이 한다.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랬더니 뭐래요? Please tell me a funny one. 당연히 one이죠. 이거 보입니까? 그쵸. 아까하고 똑같죠. 이거 one은 뭐 대신 왔냐? or가 벌 수 있으니까 Please tell me a funny story 대신 왔죠. a story잖아요. a story니까 a one이죠. a is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I don't like these glasses. 나는 이 잔이 마음에 안 든대죠. 나 이 잔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뭐 이 안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불분명하네요. 이거 안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 안경 마음에 안 든답시다. 나 이 안경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랬더니 How about these, how about those, 뭐 대신 왔어? How about those glasses? 저 안경 어떻습니까? 원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알게 됐어? 비문제 풀면서 그거 알게 됐죠?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C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영이부터 가볼까? This Give me a clean it. 오케이.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it. 여기서 I don't have a ruler. Can you lend me one? 오케이. 3번. 오케이. You can use it. I have a digital camera. You can use it. 오케이. 4번. Casey has three balls, a blue one and two red ones. 자, 채점. 1번. 원으로 고친다? 네가 했던 거 아니야? 그럼 너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네 의견은? 네 의견은? Hey, this cup is dirty. 이 컵 더럽습니다. 이랬죠? Give me a clean. 자, 여기에 컵이 있는데, 식당 갔는데 컵이 뭐 물 마시러 왔는데 컵이 너무 더러워. 이런 상황이죠. This cup is dirty. Please give me a clean. 자, 여기서 달라는 컵은 동일한 걸 달라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컵을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이죠. 게다가 또 여기 봐봐. 이거 보여? 그렇죠? 어 뒤에 it이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Give me a clean
cup 대신 왔죠. 그러니까 give me a clean one 해야 되겠죠. Give me a clean one.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one. 그다음 I don't have a ruler. 난 자가 없대죠. 난 통치자를 안 갖고 있대죠. 맞습니까? 난 자가 없다. Lend. Can you lend me?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a ruler야. The ruler야. 그렇죠. 여기는 뭐 대신 왔다? A ruler. 그러니까 자면 상관없는 거지. 그 자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자가 없는데 아무 자나 상관없으니까 자 하나 빌려달라는 얘기죠. 특정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a ruler? Can you lend me one? 했죠. I have a D 카메라. 나에겐 D카가 있는데 You can use it. 자기가 갖고 있는 그 it은 뭐 대신 왔어? You can use 그렇죠. 더 디지털 카메라 대신 왔죠. 더 디지털 카메라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 동일체죠. 동일체. Identical 하죠. Case has three ball. 공세가 있는데 a blue one. 뭐는 뭐 대신 왔어? A blue ball and two red balls. 그러니까 one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나의 자전거 오래 돼서 새 것이 필요하다. My I need a new one. My bicycle is old. I need a new one. 이렇게 해서 2번 blue one 아까 blue ones 아까 원. 오케이, 채점. 어? 어, 뭐야. 그니까, 채점. 왜 그런데요? 왜 원즈 못 해주고 왔어? choose 대신 왔죠? 동의하십니까? 어 shoes인가요? I don't like a pink shoes인가요? 바지가 뭐죠? 바지 pants 장갑이 뭐죠? gloves 양말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계속 할까요? 어? 항상 복수로 써야 되는 애들이 있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오케이. 안경 뭐죠? 계속 할까요? glasses. 봉오리 장갑 뭐죠? mittens. 네? 운동화 뭐죠? sneakers.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pink shoes. 복수죠, 복수. I don't like pink shoes. 나는 분홍색 신발을 마음에 들지 않아. I like blue. ones고, ones는 뭐 대신 왔나? I like blue shoes 대신 왔죠. ones가 와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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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영, 뭘 깨달았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요. 뭘 깨달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뭘 깨달았어? 이거?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제기대명사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1번 재영 전 John doesn't like himself. 좀 이따 himself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Cats clean themselves. 하셨고요. 그래서 Are you proud of yourself? Are you proud of yourself? 하셨고요. 계속해서 4번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하셨고요.
What? Tiffan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하셨고요. Okay, 계속해서. We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Okay, ourselves 생략할 수 있는지, 이거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John doesn't like himself. Cats clean themselves. Are you proud of yourself?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Tiffan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We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다 맞았고요, 일단 문제는. 됐습니까? 됐나요? Okay, himself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m doesn't John like? 하면 되겠죠. Whom doesn't he like죠? 그는 누구를 좋아하지 않니? Whom doesn't he like? 또는 who doesn't he like 해도 되고요. 목적격일 때는 who나 whom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격일 때는 뭐밖에 안 될까? 주격일 땐 당연히 who 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깼니? Who broke? 그쵸? 소유격일 때는 뭐였더라? 소유격일 때는 뭐였더라? 과거시제야. Who broke? 소유격일 때는 뭐였더라? 누구의는 뭐였더라? Whose였죠? W-H-O-S-E. Whose. Whose book is this? It's my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ts clean themselves. themselves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둘 다 상관없고? whom do cats clean? 하면 되겠죠. cats은 누구를 씻었습니까? whom do cats clean? what do cats clean? they clean themselves. 스스로 씻는다. 다음 계속해서 are you proud of yourself? 너는 네 자신이 자랑스럽니? 내가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of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응? 뭐라고? 없다고? 그렇죠. introduce의 목적어죠. 생략할 수가 없죠. 소개한다. 누구를? 내 자신을. 그 다음에 herself 생략할 수? about의 목적어죠. 전체 목적어. 그 다음에 we enjoy ourselves. 생략할 수? 없죠. enjoy의 목적어죠. 우리는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enjoy가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콘서트장에서 즐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긴다. we enjoy. 콘서트장에서 at the concert. 이렇게 장문들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We enjoy ourselves.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enjoy는 무슨 동사라서? 타동사라서 무슨 어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기대명사 즐거운 시간 보내다 할 때 enjoy oneself라고 해서 통째로 외우란 말이죠. 됐습니까? 혼잣말 하다가 뭐였더라? talk to oneself였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1번 재영이부터 하면 되겠네. 난 다쳤다. I hurt myself.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좀 이따가 물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녀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본다. She looks at herself in the mirror. 계속 3번.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하셨고요. 계속해서 4번. He always talks about himself. 하셨고요. 그래서 5번. My father does the dishes. 그 다음 뭐? Himself.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요거 뭐 다 할 필요 없이 5만 합시다. 다음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from No, who come to know? Whom did you hurt? 누구를 다치게 했니? Whom은 주격이 안 되는데 왜 주어로 생각합니까? Whom did, 여기에 hurt는 hur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hurt의 첫 번째 뜻 다치다. 두 번째 뜻 다치게 하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그렇죠. 다치게 하다로 쓰인 거죠. 내가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는 다쳤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I hurt myself.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보고자 한 건 얘를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did를 쓰는지 아닌지. did는 잘 써놓고 주어를 날려버렸네. 응? hurt의 3단 면시 뭐였더라? 그렇죠. hurt, hurt, hurt죠. 그럼 이 hurt는 몇 번째여서? 그러니까 did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일반 동사로서 whom did you hurt? 넌 누구를 다치게 했니? whom did you hurt? I hurt myself. 내 자신을 다치게 했어. She looks at herself in the mirror. Whom does she look at in the mirror죠? Who does she look at? 그녀는 누구를 보고 있니? Who does she look at in the mirror?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Whom should we take care of? 우리가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Whom should we take care of? Whom should we take care of?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He always talks about himself. Whom does he always talk about? Whom does he always talk about? Whom does he always talk about? He always talks about himself. 지 얘기밖에 안 해. My father does the dishes himself. Okay. 1, 2, 3, 4, 5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제기대명사를. 쳐다보세요. 그렇죠. 무슨 조용법? 강조 조용법이죠. 됐습니까? 누가 뭐 한대요? father가 does 한대죠. 무엇을? the dishes를. 어떻게? 그렇죠. 이건 뭐예요? 얘만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how does your father?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세영, 뭐라고 물을래? how does your father do the dishes. 여기 does한테 do가 빠져나갔잖아. 그러면 how does he do죠. how does he do. 됐습니까? 여기 있는 이 does하고 물을 때 튀어나오고 이 does는 다른 녀석이야. 이 does는 본동사죠.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동사라 그래요. 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 does가 빠져나갔지. 얘가 직접 간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이 속에 얘가 간 거야. 얘가. 에? 그러니까 뭔 남아 있어야 돼 여기에. 오케이. 너는 숙제한다가 you do homework였지. you do homework. 근데 그거를 묻는 문장. 너 숙제하니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렇죠. you do homework. 여기서 두가 빠져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두가 있어야지. 숨어 있던 게 나왔단 말이야. Do you do? Do you homework? 그거 아니고 Do you do homework?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숙제 했었다가 뭐야? 넌 숙제 했었다. 과거 시제. 너는 숙제 했었다. You did homework지? 어? 너는 했었다. You did. 무엇을? Homework. 그럼 넌 숙제 했었니가 뭐지? 그렇죠. Did you do homework가 되는 거죠? 에? 오케이. 영향 올라갈 때까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기초 중에 기초야. 1학기 때 했던 거야. 지금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나요? 뭐 배웠었나요? 알아, 그래. 어? 2학기 마실 때 좀 뭐 배웠어요? 기억에 남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중에. 어? 조동사 배웠어. 어? 뭐 학교에서 영어 시간 못 배웠을 거 아니야.
자율학기제라고 학교 선생님들 막 노나? 어? 조동사 배웠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뭐 과거 시제도 배웠지, 2학기 때? 그렇죠? 동사의 3단 변신 다 했지? 뭐 학교 선생님 뭐 나눠주면서 이거 표에 있는 건 외워라 이랬지? 수행 평가 했지? 자네 학교는? 내가 말했는데 다 했다고? 투두에 대해서도 했지? 두잉에 대해서도 했지? 마찬가지지? 응? 선생님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던가요? 내용은 똑같은데 전달하는 방식은 다르죠?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투두에 대해서. 투두에 대해서. 뭐라 가르치던가요? 부사적 용법, 또. 목적어다. 보호다. 그럼 명사조공법인데, 그건, 그쵸? 두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동명사다.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얘기해 주시던가요?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수 있다.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하던가요? 두 가지를. 어? 그런 거 얘기 안 해줬어? 어? 얘기해 주셨어? 둘 중에 하나죠. 학교 선생님들이 날로 먹고 있든지, 니들이 수업 시간에 했는 거 기억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Focus 22. 다음 밑줄 친 제기대명사의 용법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I'm angry at myself. 뭐? 제기적이야? 제기적이 뭔 소린데?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는 무슨 용법이야? 강조다. 계속해서 3번 The door opened of itself는 제기다. 그다음에 Nancy cleaned the room herself는 어쩌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제기를 연속하고 어떤 한 사람이 강조를 연속하고. 채점? 맞았다. 왜 제기적 용법입니까? 이거. 오케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물어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너는 누구한테 화가 났니? 이거 물어보란 얘기잖아. 그쵸?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 말이죠. I'm angry with myself. 이거 외워야 될 수고 보이십니까? 수고 보이죠? Be angry with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난내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럼 이 대답 좀 보시면 너는 누구의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요 영어로? Whom? 너는 누구한테 화가 났니? 요거 you로 바뀐다 이말 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럼 뭐라고 써? Whom? 이거 무슨 동사? 그러면 whom are you angry with?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Whom are you angry with? 너 누구에게 화가 났니? Whom are you angry with? I'm angry with myself.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래서 whom과 제기적 용법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왜 강조 용법입니까? 이유를 강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can I? 그렇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끝마칠 수 있을까요? How can I? 여기 can 이게 동사잖아. 그렇죠. 그럼 조동사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겠죠. 아, 상대방한테 물을 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끝낼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How can I finish the work? 그랬더니 You can finish it yourself. 네 스스로 끝낼 수 있어. 해봐, 이 자식아. 어떻게 끝낼 수 있어요? 네 스스로. 어떻게 끝낼 수 있다고? 어떻게? 네 스스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Yourself의 위치는 여기만 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읽어도 됩니까? 그렇죠. You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해도 된다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는 안 됩니다. 얘는 요게 뭡니까? 얘가 뭐라면서 외우라 그랬더라? 수거라 그랬죠, 수거. 그렇죠? 그런데 얘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of라는 전치사의 뭐기 때문에 목적,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고. 하지만 얘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뭘 물어볼 수는 있어? 얘를 물어볼 수는 있죠.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그 문이 열렸다.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재영, 뭐라고 물을래? How? 그렇지. Did the door open? 됐습니까? 그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How did the door open? It opened of itself. 저절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of itself.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낸시는 그녀의 방을 스스로 청소했습니다. 무슨 용법? 강조적 용법.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How did Nancy clean her room? 낸시는 그녀의 방을 어떻게 청소했습니까? How did Nancy clean her room? She cleaned it herself. 스스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적 용법은 보면 어떻게 끝낼 수 있다? 스스로 끝낼 수 있다. 어떻게 청소했다? 스스로 청소했다.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강조적 용법이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전치사라든지 또는 동사의 목적인 경우엔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강조적 용법이다. You can finish the work. Nancy cleaned her room. 해도 문장에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I am angry with 뭐? The door opened of. 말하다 만것 같죠. 그니까. 그 다음, 지훈이는 직접 무용 비행기를 맞는데요. 그래서 뭐, 어색한 부분 바로 고쳐보세요. 다니, 아니다. 제기부터 바꿔. 줄리. 줄리 herself makes a model plane 했고요. 계속해서 쿠키를 마음껏 드세요, 쌤.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쌤. 하셨고요. 계속해서 he cuts his hair himself. 오케이. 좀 이따가 생략할 수 있는 거 1, 2, 3에 있는 세개 대명사들이 다 들어있는데 1, 2, 3 중에 어느 것을 생략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네요. 됐습니까? 자, 1, 2, 3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건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과 3번은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Julie makes her mother plain. He cuts his hair. 됐습니까? 어떻게 자르니? 어떻게 자른다고? 직접 스스로 어떻게 만든다고 직접 스스로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왜? 헬프의 목적으로 됐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은 가끔씩 혼잣말합니까? 다음 얘기하면 되겠네요. Do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 오케이. 그는 직접 컴퓨터 수리한다. 아참 나는 직접 컴퓨터 수리한다. I repair my computer myself. 좋네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벽을 칠한다. We paint the door, the wall ourselves 하셨고요. ourselves. 그들은 영화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감독은 좋아한다. 디렉터. They don't like the movie itself, but they like the director. 채점. They don't like the movie themselves, but they like the director. 자네는
자네 골에다 태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셀프가 맞다? 뎀셀브즈 고쳐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혼나죠. 그렇죠. 얘는 더 혼나고. 됐습니까? They don't like the movie itself, but they like the director. 신념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왜안 그래? 아니야. 신념 막 갖다 버려도 돼? 오케이. 자, 1, 2, 3, 4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골라보세요.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고르셨나요? 고르셨나요? 몇 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myself, repair my computer. 어떻게 고쳐야 된다? We, ourselves, paint the wall.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We don't like the movie itself. 그렇죠. 갈 데가 없네. 예, 더 무비가 만약에 주어였다면은 뭐 끝에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무비 뒤로 가도 되지만 얘는 지금 무슨어로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 있기 때문에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2, 3, 4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증후군이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해버려도 아이고 생략해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죠. I repair my computer. We paint the wall. We don't like the movie, but they like the data. They don't like the movie, but they like the director. 됐습니다. 하지만 do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 할때 yourself은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to라는 전치사의 무수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 눈치 안 보지? 계속해서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시제는 현재네요. 그렇죠. 재현 가볼까요?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좋다.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직접 그에게 전화 건다. She herself calls. 됐습니까? 채점? 다 맞았어? 그쵸?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 이거는 둘이 그냥 똑같은 표현이죠.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They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같은 표현이죠. She calls to him herself. 그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죠. 둘 다. She herself call. 아, S를 없애야 된다. 왜? 꼴 보기 싫어서. 잠이 옵니까? 그렇죠. 나한테 전화해줘. Call me. 에? Call to me야? 어? Call to me야? Call me야? Call me죠? 에? 왜안 그래? She herself calls him이죠. 왜 여기다 to를 넣습니까? 뭐 타동사입니다, 이 친구는. Call은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또는 A를 B라고 부르다도 되죠. A를 B라고 부르다가 뭐였더라? Call A, B. 몇 형식 문장이었더라? 그래서 5형식이죠. So, A is B. 그래, 안 그래?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 그래, 안 그래?
오형식이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옛날 것들이? 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명사 파트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저거 하면 되겠죠? 대명사 워크북 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에? 뭐야? 그냥 아파트 다 파가지고. 오케이. 대명사 본교재 파트 문제 풀이 끝났고요. 워크북 풀이 다음 시간부터 하겠죠. 그러면 워크북 또 숙제 안 했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신나게 그쵸 죽어 죽어 막 이러면서 발사하겠다. 예?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 되겠죠. 그쵸? 아, 안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1인칭 대명사 이거 비동사 이거 완료했네요. 그렇죠. 일반 동사 와우. 일반 또 일반적인 동사 끝났네요. 명사와 간사 완료했네요. 대명사 수업 중인데 거의 끝났네요. 시제 와우. 저 비동사 뭐. 의문사 와우. 이런 거 보시 대명만 봐도 막 기억 옛날 기억 막 나죠. Who, what, which, when, where, how, why 뭐 저 조동사 와우. 그쵸. will, may, can, should. 와우. 형용사, 부사. 와우. many, much. 빈도, 부사. not 들어갈 자리. 막 떠오르죠. 그쵸. 아닙니까? unpleasant 하죠. 그쵸. 투부정사. 명형, 부. 신났죠. 그쵸. 맞습니까? 동명사. 뭐뭐 하는 중이니. 뭐뭐 하는 것인데.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와우. 신났죠. 그쵸? 문장의 종류, 명령문, 해라 말하라, 한다면 그러면 뭐 할 것이다, 해라 안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아름답군. How beautiful. 어느 것을 넌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그쵸?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안 그래? 그렇죠. 부가 이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him? 아니, don't you like her?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대답이 조심해야 됐었죠. 너 그녀 좋아하지 않니?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Yes, I do. 였죠. 기억나십니까? 와우. 문장의 형식. 와우. 막 기억 막 나죠. 그렇죠. 이 형식, 이 형식. 뭐야, 뭐. 그렇죠. 나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겁나 빡세게 가르쳤죠. 그렇죠. A에게 B를 주다. Give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Give B to A.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었죠. 맞습니까? A.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몇 형식 문장이었더라? 5형식 문장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접속사. 와우. and, but, or. 뭐 만드는 that? 건 만드는 that. 그렇죠? 네? 조건? 조건 여기 있고요. if, you, because, 때를 나타내는 when, before, after 했죠? 그렇죠? 조건에 붙어서 if. 그 다음에 전치사. 시험 중. 이제 2차 시험 남았죠? 그렇죠? 접속사. 2차 시험. 오케이. 예, 쳐야죠, 와서. 남아서 시험 쳐야죠. 민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칠 거야, 아마. 그니까, 뭐 나눠서 하루에 다 치자 그러겠습니까? 나눠서 치자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이래기를 왜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우후! 무슨 자격증?
예? 그래버 타파 2를 할 자격증이죠. 그렇죠? 레벨업 됐죠. 레벨업.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 원래 책은 문장의 형식, 아이고, 1형식, 2형식, 3형식, 더 할 얘기가 또 남아있죠. 부정사, 부정사, 어휴, 원래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문법을 한 몇 번 정도, 몇 바퀴 정도 돌렸으면 좋겠을까? 그렇죠. 7바퀴 정도 돌렸으면 좋겠죠. 그렇죠. 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 진짜 근데 저기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긴 강남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경쟁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경쟁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자원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맞잖아. 맞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컴피트 시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강남처럼 수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걔들은 미친 거야. 걔들은 미쳤어. 근데 최소한 걔들하고 비슷하거나 이상으로 그 애들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막 뭐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어 가면서 수업하고 뭐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걔들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럼 또 투부정사 이제 또 이거 또 하고요. 그 다음 동명사도 또 해요.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아우 이거 다 하는 거 또 한다 싶을 거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게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전혀 안 했던 것 먼저 할게요. 이거부터 한대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다는 정도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거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워크북 프리 수업하겠습니다. 리더스 뱅크 워크북. 네? 네. 구할 차례죠? 안 했어요, 선생님. 프리 수업이에요. 네. 먹이 네? 뭘 먹여? 응? 어? 그걸 먹인다고? 이거 쌤, 저 이거 이거 한 시부터 시작하다가 3시 반 되면 오래 걸렸지, 재영이. 이제 속도 좀 붙을 때도 됐는데. 아직 속도 안 붙을 거야. 천천히 느긋느긋. 그래서 오늘 워크북 풀이 하고 나면 리뷰 테스트 다음 시간에 치겠죠. 이렇게 생긴 시험지 봤잖아. 이거 워크북 풀이 하고 나면 그랬던 거 저는 몰라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저는 제가 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하기 때문이지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나요? 한 몇 년 걸리나요? 준비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운, 행운, 재산. Fortune. 하면 되겠죠, Fortune. Soldier of Fortune 이란 말 있어요. Soldier of Fortune. Soldier of Fortune이 뭘까요? 용병이죠, 용병. 용병이 뭔데? 군인인데, 의무 군인이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군인을 보고, Soldier of Fortune이라고 그러죠. Fortune 따라 일하는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옆으로 해야 되겠네요. 실험. Experiment. 엑스페리먼트. 그 다음에 재능 재주는 뭐였더라? 탤런트. 특이한 두문. unusual. 같은 말은
그렇지. uncommon 있었죠. 예, unique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반복하다. repeat. 그러니까 상상하다. imagine. 그 다음에 unpleasant. 불쾌한. 그럼 반대말은 pleasant. 예, 재영아, 선물 냈다. 됐습니까? 네가 pleasant의 뜻을 지난번 시험에 pleasant의 뜻을 선물이라고 썼잖아. 아 그래요? 다음 smelly. 그렇죠. 냄새가 지독한, 악취가 나는. 그래서 지독한 똥, smelly dung. drop.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둘 다 됩니다. 떨어지다. 이건 떨어뜨리다. 선생님이 왜 두 개 뜻을 다 얘기하는 걸까? 뭐도 되고 자동사도 되고 무엇 무엇을 떨어뜨리다라는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for은 뭐 뜻이야? for. 그렇죠. 얘는 자동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drop the beat 아닙니까? drop the beat. 뭐 주세요? 뭘 떨어뜨려 주세요? 비트를 떨어뜨려달란 말이죠. drop the beat. 그럼 이 뜻으로 쓰여져 그런 타동사.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고 improve 뜻은 그렇죠.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더 좋게 make something better 해주시죠. make something better, improve. 그 다음에 roll은 굴리다도 되고 구르다도 되겠죠. 그러니까 roll the ball. 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굴리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자기 스스로 굴러가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impress는 감동시키다 되는 감동시키다. 그럼 감동 받 다가 뭐죠? 그쵸? be impressed.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수동태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당한다 이런 겁니다. 감동시키다 impress. 감동 받는다 be impressed.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다 make it into a small ball. 그 다음 계속해서 거미들을 무서워하다 be scared of spiders. 그 다음 그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have no problem doing its work. have no, 그러니까 have 뭐뭐뭐 doing 이라고 한 적 있습니다. have fun doing 기억나십니까? kids have fun 뭐 building and painting 뭐 하면서 뭐 한다가 뭐 하는데 no problem 이다. doing his work 하는 데 있어서 no problem 이다. 그 다음에 짧은 낮잠을 여러 번 자다 그래서 take a short nap many times. 그 다음 어두운 밤에도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never get lost on a dark night.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보기 위해서 몰라라. 그래서 I usually okay. 그래서 have a doing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I usually have fun playing football with my friends every weekend가 뭔 뜻이에요? 나는 보통 I usually have fun playing football. 축구죠, 축구.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 have fun doing 뭐 하면서 fun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뻔한 시간 보낸대요.
The student ran all the way to the station, not to miss the train. 이 뭔 소리일 것 같아요? 과거죠. 달렸다. 어떻게 달렸대요? 서브웨이 스테이션? 스테이션 역인데요. All the way to the station. 어디까지 내내 역까지 줄곧. 됐습니까? 역까지 쉬지 않고. 학생들은 역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Not to miss the train. 그렇죠. 이거 not to do. 어디서 배웠죠? Okay. To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기 위해 not to miss the train. Not,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 뭐 쓸 수 있다? 그렇죠. In order not to miss 또는 so as not to miss. 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목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게 고쳤어라 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준비됐나요? 목적어로 쓰이면 명사적 거. 그니까? 오케이, 바르게 고쳐라. 다음. My 뭐라고? 이거 어떻게 고치라고? Must? Have가 아니고 having dinner로 고쳐야 되고 된다고? My family usually finishes having dinner before 7. 이번 guess what case? 베스트 물음표 3번 아 3번 I have a big dog named Happy. 2번 The best. 얘를 더러 고쳐야 된다. 밑줄 왜 여기 쳐져 있지? 문제 잘못했나? 그렇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게 뭔 뜻인데 quality가? 품질이죠. 품질. 어? 그러면 better quality가 뭐야? better quality. 더 나은 품질. 그러면 좋은 품질은 뭐죠? 그렇죠. 뭐의 비교급이라 해야 돼? 그렇죠. 굿의 비교급이 뭐입니까? 여보세요? 어? 굿의 비교급이 뭐입니까? good, better, best 아니었나요? 어? 오케이. 그래서 this suitcase has 이 가방, 서류 가방을 갖고 있다. 무엇을? a better quality. 더 나은 품질을 뭐보다 than that suitcase. 저 서류 가방보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이 와야지 뭐 최상급이 옵니까? 여기에 than이. 그럼 1번은 my family usually finishes having dinner. to have dinner가 아니고 having dinner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enjoy family죠 이거. 그렇죠? 동명사로서 저녁 식사하는 것을 끝낸다 할 때 finish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I have a dog, big dog. 나는 큰 개를 갖고 있다. 개는 개인데 개가 지가 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네임에 몇 번째여서 그렇죠. 해피라고 이름 붙여진 커다란 개를 갖고 있다. 입장 맡긴 어떤 씨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칼질학이네요. 누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스파이처럼 보이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얼굴을. 뭐한다? 바꿔야만 한다. 그럼 얘 붙어 있어야겠네. 스파이들은 바꿔야만 합니다. Spies have to change.
What? Their faces. Why? To look like different people. 저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 맨날 자르는데 뭐. 됐습니까? 스파이들은 바꿔야만 한다. Spies have to change. What? Faces. Why? To look like different people.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렇죠. Why do they have to chang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 Their faces. Have를 보내는 거 아니야. Do they have, do I have to go? Do I have to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입니다. 누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자신의 재능, 특별 재능 사용하? 뭐한다? 좋아한다. 시제는? Peter enjoys, enjoys what? Using his special talent. Why? To improve the lives of others. 그렇죠? Peter enjoys using his special talent. Peter는 enjoy 합니다. 무엇을? Using his special talent. 하? 무엇을? 뭐, enjoy 뒤에 using도 우리 눈여겨봤죠, 이거. enjoy니까. 그 다음에, 왜? In order to improve the lives of others. 왜 lives라고 했죠? life의 복수형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왜? 무엇을? 뭐 해야만 한다?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누구는? 어떻게? 와,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어른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무엇을이죠? 무엇을 어른들로부터 뭐 받는다? 허용 받는다. 허용하는 거야, 허용 당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kids have to make what? Their own cars. Have to make their own cars. Why? For the race. For the race. Kids have to make their own cars. Why? For the race. 다음, 쉼표. But 그들은 허락받는다. They are allowed. Allowed what? To get help. 도움받는 것. 투부정사 명사정법이죠.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From adults. 맞습니까? 여기 있네요. Kids have to make their own cars for the race, but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맞습니까? 요 문제를 잘 풀었으면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요거를 응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왜 지금 화났어? 오케이. 무엇은? 나의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 돌보는 것이다. 됐습니까? 위에 있는 거 응용은 아니군요. 뭐뭐 아픈 사람 돌보다를 돌보는 것 만들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My job is taking care of sick people. Perfect. 잘했죠. 맞습니다. My job is taking care of sick people. 여기에 이렇게 쓰기 싫은데. To take. 투부정사의 무슨 정형법? 명사적 용법이고 하는 역할은 보호죠. 것이 것이다 보호. 됐습니다. 이거는 7번 넘은 것 같은데요. My job is to take care of sick people.
됐습니까? 또는 sick people 대신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니까 더 sick 해야 됩니다. My job is to take care of the sick. 자,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어. 더 뒤에는 원래 뭐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와야 되는데 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형용사 people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the sick is야, the sick are야. 그렇죠? 됐습니까? Okay, what is your job? My job is to take care of sick people. 다 적었죠? Okay, 그 다음 거. 누구는? 왜? 무엇을? 그냥 커피가 아니군요. 어떤 커피를? 뭐 했다? 시제는? 그쵸? 누가? 그는 마셨다. He drank a lot of coffee to keep 어떤 상태 awake. Awake, wake는 동사지만 awake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깨어 있는. He drank a lot of coffee to keep awake.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했다 패턴이네요. 됐습니까? In order to keep awake. 됐습니까? He drank a lot of coffee to keep awake. 오케이, 오늘 수업이 너무 늦어지네요.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다시 할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누구는, 너는, 무엇을, 뭐 할 수 있겠니? 그렇죠. 너 끝낼 수 있겠니? 그렇죠. Can you finish? finish 쓰는 순간, 아, 그렇죠. 자식 봐라. 나한테 이거 아는지 물어보고 있네. 이거 보고. Can you finish what? Doing your homework by 7? Can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by 7?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시작됩니다. 그쵸? 좋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증명할 수 있고. 갈고 닦은 실력이 없는데? 됐습니까? 뭐 똥이나 닦으시든지. 됐습니까?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 분.